다행히 이제 오늘 밤에 새벽에 그쳐서 우리 방생할 때는 비가 안올것 같아요. 다행이죠, 뭐. 비 맞으면서 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우산 쓰고 이렇게 서서. 그럼 더 빨리 기도를 끝나고 좋죠, 뭐. 비안 오고 앉아서 하면 뭐 시간이 한두 배는 더 걸릴 텐데. 비 오고 그러면 좀 짧게. 우산 들고 있으면서 하면 힘드니까 짧게 끝내야죠. 이렇게 방생하면서 이제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야단법석을 차려놓고 야외에서 기도하면 또 느낌이 참 달라요. 되게 기분이 상쾌하고 되게 좋아요. 또 이렇게 바다에 또 용왕 기도? 뭐 용왕이 뭐 있냐라고 하겠지만 우리 불법에서 용왕이란 물을 말하는 거죠, 물을. 물을 신격화해서 물의 신에게 기도를 하고, 산신은 저 산에, 뭐, 이렇게 문수산? 산도 우리 지금처럼 인간이 이렇게 기가 세지고, 인간의 힘이 이렇게 자연을 능가하는 때는 없었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나무보다도 약했고, 산보다도 약했고, 물보다도 약했는데, 비바람보다도 약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람의 힘이 더 커지다 보니까 자연을 너무 무시해서 좀 걱정이 심한데요. 사실 아직 자연의 힘이 인간의 힘보다는 더 강하긴 해요. 아직 인간이 자연을 뛰어넘지 못했잖아요. 아직 인간이 신이 되진 않았어요. 설사 인간이 신이 된다 해도 인간의 능력이 막 굉장히 더 성장해서 비가 오지 않아도 바람이 불지 않아도 뭐 그래도 행복하게 살수 있다 하여도 그렇다 하여도 자연과의 관계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죠. 그래서 물과의 관계는 우리가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땅과의 관계에도 산과의 관계에도 또 무슨 관계? 하늘과의 관계? 대기 오염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늘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꼭 필요하죠. 오늘은 임자일이에요. 날짜가 임자일이에요. 임자일. 60갑자 중에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징지사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오늘은 임자일이거든요. 경자년에 신사월에 임자일인데요. 임자일이면 오늘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비까지 임자라는 게 이제 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경자는 또 맑은 물을 말하는 거고, 올해 경자년이잖아요. 경자년은 맑은 물을 말해요. 색깔은 이제 하얀, 경은 하얀색이고, 자는 검은색인데요. 어쨌든, 뭐, 이렇게, 올해는 경자년은 맑고 고요한 지혜를 잘 쓰는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임자일인데요. 어떤 사람은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마음이 뭐 기운이 불뚝 솟을 수 있어요. 기운이 불뚝 솟아서 자신감이 확 넘칠 수가 있거든요. 임일이나 계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 맨날 한결같은 게 아니에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달 다르고 다음 달 다르고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거든요. 그리고 30대 다르고 40대 다르고 30대 때는 돈을 엄청나게 잘 벌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40대, 50대까지 다 이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잘벌수 있는 때는 돈의 감각이 굉장히 이렇게 왕성하게 있기 때문에 착 마이더스 손처럼 뭐에 투자를 하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하면 착착착착 달라붙어서 돈이 착착착 쌓이게 되거든요. 반대되는 때도 있겠죠? 반대되는 때도 있어가지고 뭘 만지기만 하면 다 털어먹는 때도 이제 사람마다 타고난 이제 복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타고난 능력과 복 그리고 재능 이런 것과 또 다르게 해마다 또 10대 때마다 20대 때마다 또 달마다 날마다 조금씩 변해가요. 모든 게 사실은 변하잖아요. 작년의 봄이 올해 봄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올해 봄이 내년 봄하고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지구라는 환경은 비슷한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났을 때 고정된 것이 있는 듯 하나 계속해서 변해가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기가 쉬워요. 자신감이 넘치는 건 되게 좋은 거지만 억눌려 있다가 갑자기 자신감이 넘치는 때는 위험한 거죠. 마치 이제 내가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해. 회사 생활이라는 게 억눌린 세상 생활이잖아요. 조직 사회에서 맨날 9시까지 출근해가지고 6시까지 하루 종일 일하고 겨우 집에 와가지고 쿨쿨 자고 또 아침에 가서 막또 가면은 직장에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 상사가 맨날 일잘 못한다고 일 스트레스지. 옆에 또 같은 직원들, 동료들 네 이렇게 갈등하고 하지. 또 그러니까 서로 앉아가지고 이제 점심시간 앉아서 맨날 상사들 막 이렇게 뒷담화하고 막 그러잖아요. 스트레스가 하도 많으니까. 그렇게 막 억눌려 살다가 오늘 같은 날 임자일이야. 임자일에다가 비까지 오네? 그러면 이제 물기운이 평상시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나 물기운이 이제 필요한 사람들은 오늘 이제 만난 거지, 이제. 자기 나를 만난 거야. 자신감이 팍 올라와.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올라오는 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리고 오늘 한번 해볼 만하지? 라고. 게다가 이제 경자년인데다가 신사이기 때문에 경하고 신이라는 것은 머리까지 돌아가는 때거든요. 머리까지. 자신감에다가 머리까지 돌아가. 그러면 내가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할수 있지. 뭐 내가 이렇게 까짓 거뭐 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나을 수 있지.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직장에 가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해야지 해서 앉아있는데 어제랑 똑같이 직장 상사가 와가지고 깔짝깔짝대. 어제랑 별반 다르지 않아. 옆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거는. 근데 오늘은 내가 달라진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순응해서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잘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자신감에 그리고 또 나는 뭘할수 있다는 머리까지 돌아가니 갑자기 핑 돌아가지고 책상을 딱 치면서 부장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당했습니다. 하면서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예. 그랬다가는 이제 그랬다가는 실직, 그랬다가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이제 그래 이제 그날은 그래도 내가 못 나가도 직장을 그만둬도 그래 내가 점심시간에 맨날 먹던 그 된장찌개 아니면 부대찌개 정말 사람 많더라. 야, 이거 그만두고 이 회사 그만둬도 나 부대찌개 잘 끓일 수 있지. 부대찌개 그 집을 하나 이렇게 그 해서 음식점을 차려야지 뭐 괜찮아라고 하는데 사실 내가 가는 데는 장사가 잘 되는 데죠, 그죠? 내가 가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내가 가잖아.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곳만 보잖아요, 우리는. 근데 막상 내가 차리면 내가 차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내가 차리면 무수히 안 되는 집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음이 계속해서 변해가고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때는 너무 약해서 마음이 너무 약해져서 뭐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뭐 우울해지거나 뭐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너무 자신감이 막 넘쳐서 막푹 질리거나 아니 화를 버럭 내거나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건 정말 이렇게 그냥 놔두고 관리하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우리 인류의 문명은 끝없이 발전해 왔어요. 정말 뭐 굉장히 근 100년 동안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가지고 옛날에는 뭐 서로 이제 인류의 발전, 문명의 발전과 마음의 발전은 비례해서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문명은 엄청 발전됐는데 마음은 천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별로 발전을 안 했어. 이거는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만년 전에는 서로 싸워도 돌팍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서로 마음이 뭐 크게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피해가 크진 않아요. 그런데 칼이 생기면서부터는 청동기, 철기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칼이 나오면서부터는 한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가지면 수백 명이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약이 생기면서부터는 총이 생기면서부터는 조총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생기면서부터는 한 명이 화를 내고 한 명이 나쁜 마음을 품으면 수천 명이 죽게 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봤잖아. 히틀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수억 명이 죽게 되고요. 게다가 이제 이렇게 그 핵폭탄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잘못 생각을 하면 수억 명, 수십억 명이 그냥 훅갈 수도 있어요. 이 앞으로 그게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무기도 엄청나게 발달되고요. 또 자본도 집중화가 돼 있잖아요. 자본도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고, 그리고 기술도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AI로 넘어가고 막 이렇게 그 인공지능화되고 이러면 훨씬 나쁜 마음을 가지면 그냥 우리 지구도 폭삭 망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 인류의 마음들이 자비로워지고 이렇게 같이 함께 하려고 하고 또 남을 생각하는 마음, 또 다른 봉사라는 게 얼마나 좋다라는 거, 또내 마음 다스리는 거, 깨달음을 향해 가는 이런 마음, 이런 것이 이렇게 발버리심이라 할수 있는데 그런 발버리심을 내서 자기 마음을 성장시키려고 막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은 별로 안 하고 외형적인 노력만 더 좋은 차에 더 좋은 집에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아서 그래서 걱정이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형상에 매이지 않고 뭐 재물이나 물건이나 뭐 이런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 매이지 말고 요즘에는 경제 상황이 정말 알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이렇게 잘될 수도 있고 공황이 생길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코로나 상황도 지금 이렇게 좀 안전해지지 않겠나 했는데 어제 갑자기 탕 터지는 바람에 야 이거 자칫하다가는 다시 또 셧다운 되는 거 아니야? 다시 또 학교 이제 안 열고 또 우리도 여러분 나오지 마세요. 우리 방생도 취소, 불교 대학도 취소 이래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할 위험에 갑자기 직면한 듯한 산다는 게다 그런 거죠, 그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정말 앞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큰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경제적 문제가 이렇게 경제적 충격이 들어오고 충격이 이제 이어서 충격이 아니라 그 생활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삶이 굉장히 팍팍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 불자들은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은 외부적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닦으세요. 마음을 잘 관리하세요. 우리가 쪽박을 차도 괜찮아요. 쪽박을 차도 살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이생을 살면서 거지가 될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이생에 쪽박 차면 어때요?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시고 오로지 불법을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정진해요. 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저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말 윤회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내 마음을 갈고 닦는 거, 내가 지혜를 성취하는 거, 자비로움을 성취하는 거, 그래서 열반에 이르는 거, 이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지. 그 생각에 더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할 때 우리 고려시대 때 팔만대장경을 만든 것은 불법의 힘으로 몽고군이나 거란족들을
모두 다 이제 그 물러가게 하고자 하는 그런 호국의 힘으로 이제 그 호국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불법의 근본적인 것은 내가 위기가 생겼을 때, 전쟁이 생겼을 때, 경제 공황이 생겼을 때 기도를 하거나 불사에 치중을 하는 것은 진짜 불교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맛있는 게 많으면 맛있는 것 때문에 공부가 안 돼.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것 때문에 돈 쓰려고 돈에 눈이 멀어서 공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해야지 수행을 할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 스님들도 부자 스님들이 공부 잘하는 거 봤어요? 부자 스님들은 공부를 안 해. 가난해야지 선방수자로 다니면서 참선도 하고 그러지. 선방수자가 통장에 2, 3억씩, 5억씩, 100억씩 있고 그러면 선방수자 하겠어요? 다른 거 하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자본주의 사회에 이렇게 번영해왔던 대한민국, 앞으로도 계속 번영되면 좋겠습니다만, 설사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왕성하게 펼쳐지던 시대, 경제가 막 번영된다는 것은 막 지여름처럼 나무들이 막 성장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60년대, 70년대 봄, 태동기, 씨앗이 뿌려지고 막 이제 그 나뭇잎이 자라고 씨앗이 막 자라고 그런 시대. 그리고 90년대, 2010년대, 지금 2020년대까지 이 나무가 왕성하게 막 자라는 것처럼 뭐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막 엄청나게 왕성하게 자라요. 마치 6월달, 7월차처럼. 그러다가 언젠가는 10월달, 9월달, 10월달이 오기 마련이거든요. 결실의 시대가 오기 마련이에요. 결실의 시대에는 이게 속살지기 때문에 번성이 끝나가고 낙엽이 이제 붉어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열매가 감나무 이렇게 감이 빨갛게 이렇게 익어서 되는 것처럼 열매가 익어져서 나중에 열매를 수확해서 저장을 하는 시기죠. 설사 경제가 번영이 계속 번영된다 하더라도 또 우리는 그 사이클들을 잘 기억을 해서 계속 끝없이 번영하는 건 없거든요. 번영했다가 푹 가라앉고, 번영했다가 푹 가라앉고, 아니면 번영했다가 완전 가라앉고, 그래야 될 수,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람도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처럼 우리가 늘상 30대, 40대로만 살 수가 없고, 늘상 이렇게 50대, 60대가 넘어가게 되면 결실의 시대니까, 그때는 성장했던 때의 마음을 똑같이, 70대, 30대 마음을 똑같이 가지면,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아. 나이가 70이 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제가 언제 재운이 많아지나요? 언제 복이 더 많아요? 저 대운이 언제 와요, 스님? 저돈 많아지고 싶어요, 스님. 그런 열정이야 참 좋죠. 그런 열정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건 좋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그건 20대, 30대에 물어봐야 될 거고요. 나이가 70이 넘어가고 이러면, 60이 넘어가고 이러면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노후를 준비해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죠? 이렇게 나의 결실, 지금까지 30대, 40대, 50대 때 번성해왔던 농사를 지어왔던 농사가 풍년이든 흉년이든 거둬들여야 될거 아니에요? 풍년이든 흉년이든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이었어. 30대, 40대 조졌어.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흉년이라도 거둬들여야 되잖아. 거둬들여. 그래야지 그 씨앗을 뭐 좋은 씨앗이든 나쁜 씨앗이든 골라내서 다음 생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60대, 70대 이런 때는 뭘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마음을 갈고 닦고 미래를 다음 생을 또 준비하고 또나 자신의 현재는 또 행복해야 되잖아. 이렇게 말씀드린 건 지금 이 순간 행복해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과거에 불안한 것이 지금까지 넘어와가지고, 과거에 잘못된 것이 지금까지 넘어와서 나의 이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러지 말라는 거고요. 과거에 풍성했다고 지금까지도 이제 너무 오만하게 오만해 하지 말라는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그 시대에 연세가 들면 드는 대로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것은 불법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또 대한민국 전체가 또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더 번영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 종교인들이 가져야 될 거. 여러분들은 스님만 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미 저 집에서는 절에 다니는 사람이고 도반들 사이에서도 절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밝은 지혜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경제가 어렵게 되고 주변에 사는 경제가 아무리 좋아도 내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경제가 나쁘면 대체로 전 국민이 나빠지지만 신기하게 절에 다니는 사람들 주변에는 힘든 사람이 많아요. 신기하게. 절에 다니는 사람들 주변에는 이렇게 힘든 사람이 많아.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렇다고 절에 안 다닌다고. 난 절에 안 다닐 거야. 나 그런 사람 보고 싶지 않아. 그럼 자기까지 힘들어져요. 절에 다녀야 될 사람이 절에 안 다니고, 스님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절에 다니는 사람 주변은 다 힘들어요. 많이 힘든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말했다고, 스님 저 절에 안 다닐 거예요, 그러면. 저나 힘든 사람 안볼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게. 절에 안 다니게 되면 나까지 힘들어. 자기까지 힘들어. 주변의 사람들만 힘든 게 아니라 나까지 힘들게 되니까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인연이라는 게 절에 그냥 온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어진 숙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온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절에 온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고자 절에 온 거예요. 나의 주변의 사람들은 대체로 다 어두워, 힘들어. 근데 이제 만약에 절에 안 오면 나까지 어둡고 힘들어. 그럼 다 같이 어둡고 힘든 곳에 살게 되는데, 우리는 전생부터 부처님 전에 불공을 들이고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도 불현이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은 힘들지만 내가 절에 왔어. 그러면 절에 온 나는 부처님한테 해명을 이어서 부처님의 지혜의 등불, 저 등불을 내 가슴속에 담아서 내가 등불이 되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길을 주고 또 먹을 걸 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냥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숙명.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 스님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스님은 그런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나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작게는 가족들에게, 조금 더 확장하면 이웃들에게, 좀더 확장하면 울산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등불이 될 수가 있어요. 나 혼자 등불을 하면 촛불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황룡사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한 명이 더, 두 명이 되면, 세 명이 되면 횃불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되면 전국에 이렇게 전기로 등불을, 가로등을 다 밝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래서 이제 어둡고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경제가 좋아져도 어둡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경제가 나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등불이 되고, 또이그 길을 제시해 주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는 그런 이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자기 마음의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마음은 계속 변해. 비가 오면 비 온다고 변하고요. 오늘은 임자일이니까 변하고요. 내일은 개축일이니까 변해. 아, 내일 골치 아프겠네. 내일 개축일. 제가 개축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날은 말날이 아니라 개날, 술날을 제일 싫어하는데요. 술날이 되면 정말 겹치는 일들이 많아요. 일도 겹치고 저 일도 겹치고 세 개, 네 개씩 막 일들이 생겨요. 개축일은 대체로 이렇게 골치 아프더라고요. 내일 예정됐잖아, 골치 아픈 게. 내일 방생도 해야 되고요.
제도 지내야 되고요. 새벽부터 이렇게 쭉 일이 좀 있습니다. 누구는 좋겠어요. 내일 생일이라서. 보살님하고 보살님은 생일이 같더라고요. 좋겠습니다. 생신이라서. 그런데 뭐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지 생일이니까. 생일날은 공덕을 짓는 날이에요. 생일날은 자기에게 가장 이렇게 기운이 집중된 날이기 때문에 생일날에 공덕을 지으면 두 배, 세 배가 될 수가 있어요. 생일날에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생일날에는 항상 좋은 일을 할수 있도록 가르치세요. 여러분들은 하잖아. 생일이니까 우리 아들 생일이니까 쌀 하나 올려야지 그렇게 하는데 혼자만 하지 말고 얘야 네가 생일이 오늘 생일이지? 그럼 어디서 좋은 일을 하나 꼭 해라 오늘. 생일날 좋은 일 하면 그게 복이 돼서 참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단다 라면서 얘기를 꼭 해줘요. 그래서 좋은 일을 시키라고. 뭘 좋은 일을 해야 돼요? 그건 알아서 이제 좋은 일이라는 게그 있어요. 찾으면. 그러니까 아들, 딸들한테 생일날에는 좋은 친구 밥이라도 사주라고. 얻어먹는 것도 좋지만 생일날은 다른 사람에게 공덕을 베푸는 그런 날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온 국민들이 생일날에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덕을 짓기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마음들이 변해가, 날씨가 변해가는 것처럼 나도 변해가고요. 내가 마음이 오늘은 좋았다가 오늘은 보살님이 좋았다가 내일은 보살님이 좋았다가 모레는 또 보살님이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이게 똑같은 색깔을 봐도 그날 그날마다 그달 그날마다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느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기 질투가 심했다가 오늘은 뭐 내일은 기분이 좋았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내 마음이 이 말은 내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그래도 절에 다니니까 그걸 약간 조절할 수 있어. 근데 절에 안 다니는 마음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은 엄청나게 화를 내더니 다음 날은 안녕 하면 또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고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맨날 불평불만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늘그 머리 써가지고 뒤에서 그 뭐야 그 뒤에서 뭐지 하여간에 이상한 행동들이나 머리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상한 행동들이나 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렇게 하는 것이 쭉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항상 변해간다는 것을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나에게 그런 일이 생겼을 때도 내가 그걸 쉽게 극복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도 여러분들이 지혜를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같이 울고불고만 아이고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니? 어떻게 나하고 똑같니? 이렇게 할 것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더큰 지혜를 자식들에게 도반들에게 줄 수가 있죠. 성불하세요.